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우 올림픽을 맞이하여 전리품 상자깡을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13개를 준비했는데 올림픽 상자깡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자, 8월 17일 상자깡 13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도록 하죠. 띠리리리리! 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자, 시청하면서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우 올림픽 관련해서 하나씩은 무조건 줘요. 그렇군요. 자, 크레딧 나와주고요. 첫 번째 뭐 상자깡이기 때문에 스프레이, 아나. 무난합니다. 승리 보즈야. 첫 번째는 뭐 고통 없인 성과도 없는 법. 고통충. 자리야. 다음 상자깡 들어갑니다. 리퍼 스킨 좀 나왔으면 좋겠어. 아, 오늘 뭐 자리야 날이네요. 목소리 이어서 승리 포즈까지 나왔습니다. 근육 과시. 근육을 과시하고 있어요. 이게 옷도 이런 것도 있는데 허벅지가 매우 근육이 차지네요. 그렇죠? 거의 금메달 딸것 같아요. 보디빌더 이런 데 나가면은. 매우 근육 쪘습니다. 야, 요거 레어 아닌가요? 내 거야. 요거 약간 레어 같네요. 아, 이거 지금 올림픽 거 나온 거 같은데? 레슬링! 레슬링이 올림픽은 아닌데. 근데 이게 무늬가 이거 있는 거 보니까 올림픽이 나온 거 같은데? 그치? 내가 당신의 자리를 찾아주죠. 그치, 레슬링이 올림픽 종목엔 없잖아. 있어? 있네. 아, 있네. 있어, 있어, 있어. 있네, 있어. 아, 나 미안합니다. 레슬링 많이 하면 귀가 이렇게 되잖아요. 올림픽 선수들 보면은 나 되게 그거 보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 생각했었는데. 귀가 이렇게 약간 뒤집어지잖아요. 자, 세 번째 상자깡 갑니다. 나 WW 이 생각했어. 미안합니다. 아, 전설이 아직은 안 뜨고 있어요. 자, 젠야타. 야, 요거 레전드네, 리퍼. 약간 옛날 만화 중에 해모수 닮았네. 해모수 로봇. 바스티온. 메이의 승리 포즈. 너무 많이 죽여버렸나봐. 그쵸? 무릎 꿇기. 네 번째인가? 전설 나왔어. 그렇죠! 와우! 스킨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떠주시고요. 아, 한번 뜰때 됐다 생각하긴 했거든요. 좋아요. 아나, 좋아. 용어 별로. 아, 이미 소유. 좀 아쉽네요. 하지만 여기서 트레이서의 단거리 선수 의상 나왔습니다. 괜찮네요. 엉덩이가 안 보인다. 이게 딱 이게 약간 배트맨처럼 되면서 엉덩이 샥 보이지 않을까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각섬이 딱 트레이서 각섬이 이쁘거든요. 이러면서 샥 치마들이 딱 되면서 엉덩이 탁 라인. 여기까지 멘트. 트레이서 단거리 선수 전설 나와줍니다. 좋아요. 자, 상자깡 들어갑니다. 자, 올림픽 또 나오는 테니스 정크랜. 지는 건딱 질색이야. 승리 중. 아, 이거 괜찮네. 이게 스카이넷이라는 스카이넷 건틀릿이잖아. 아, 스카이넷 건틀릿은 더빙해서 만들어낸 거고, 이게 뭐였더라? 원래 명칭이 있는데. 유튜브 더빙해서 내가 스카이넷으로 했던 거고, 이게 둠피스트 건틀릿 맞다. 디바, 이거 맘에 드네요. 하나송, 송하나. 자, 갑니다.
좋아요. 자, 트레이서 펄스 폭탄 크레디 150원 좋아. 기분 째지는데? 응, 좋아. 맥클이 한정 스킨 나왔어요. 아메리칸 스킨 좋습니다. 이거 딱 보니까 이 올림픽 아이템 나온 것 같거든요. 어, 좋아요. 스킨 나와줘야 됩니다. 올림픽 아이템은 나쁘지 않네. 퀄리티 있네. 채도감이 마음에 드네. 확 튀는 그런 컬러가 아니어서 좋습니다. 보니까 이게 딱 두 개 남았다는 표시 같네. 하계 스포츠 대회 올림픽 그거 갑니다. 금손이야? 맥클이 좀 나아준다. 아메리칸 쓰는 이유가 총이 진짜 예뻐. 그래? 어, 기대되네. 라멘! 이건 뭐야?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왠지 레전드 같다. 어, 이거 하자. 어, 라면 많이 없을 것 같다. 아, 양궁인데 지금 일본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장착 안 하겠습니다. 완성일이 언제냐고? 내가 완성하는 날이지. 아재 개그샷 가자 스킨! 카! 뭐죠 이거는 지금? 뭐가 나온거죠 지금? 자 겐지 자 감정표현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활동적인거 좋아요 좋아요. 어 활동적이고 좋아. 하이라이트 연출 아 좋아요. 오, 야, 요거 맘에 든다. 바이시클킥. 어, 괜찮은 거 나오네. 채팅창이 나오고 있어요. 저거 지린다. 나 저거 있어. 어, 좋아. 아, 좋습니다. 아, 많이 쓰세요, 여러분들. 어, 지능. 장착. 이제, 뭐야. 아, 이제 없어요. 아, 마지막 상착강이었네, 이게. 어 이게 마지막. 아 그래도 다섯 개 추가적으로 다섯 개 있네요. 자 일반 전리품 상자가 다섯 개 가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전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어 그쵸 이건 뭐죠? 아 거미 자리야 이건 별로예요. 목표물 제거. 제수업계 하나 넣어주고요. 자 전설 한번 나옵시다. 영웅탱까지 뜨는데 전설이 안. 어 그래 돈이 나왔다. 뭐야 승리 포즈. 아니야 아니야 승리 포즈 이거 하면 안돼. 루시우 거는 아까 좋은 게 이미 나왔기 때문에 한조인가요? 어우 괜찮네. 내가 곧 군대다. 그쵸 중2병 오셨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장착강 갑니다. 아 나왔던 거. 자. 어 뭐야 또 나왔어? 아 이게 감정 표현이었냐? 어, 대사 두 개나 있다. 부두 술사 별로고요. 갓난 아기한테서 사탕 뺏는 기분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한놈더. 좋다. 자 오늘 마지막 상자강 들어갑니다. 전설 한번 나와봅시다. 자 전설을 바라는 마지막 상자강 들어갑니다. 나와라 전설이여. 그렇지. 아 스캔 한번 떠주네. 역시 마지막까지 가야돼. 어 별로. 아 리퍼 영혼 구슬 이거는 알겠습니다. 마다 마다. 쉽. 야 뭐야 이거 일본어냐. 일본어로 녹음했는데. 마다 마다. 마다 마다. 마다 마다. 마다 마다. 마다 마다. 어 요 맘에 든다 야 이거. 어 김치전사 왜? 일본인인데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긴 김치전사야?
내가 왜 김치 전사죠? 겐지의 작은 새 전설 스킨 떴습니다. 그래요. 용검이 좀 다르게 디자인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 시금치. 아니야. 뭐 좋아. 왜? 아, 마음에 듭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뭐 다양한 스킨 얻게 됐네요. 자, 다음에도 저는 돈이 없어서 뭐 상자깡을 모아서 합니다. 다음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또 재밌게 상자깡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루시우도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거 루시우 거 얻었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연출 지리는 거 나왔죠? 그리고 트레이서 언니 스킨 트레이서는 이것도 추천합니다. 고상 이 스킨 되게 괜찮아요. 단거리 선수 맞네. 이거는 좋은 거 뭔데? 올림픽 스킨으로 나왔나보다. 이거 한번 리뷰 한번 하던 재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자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